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Vemos en de Reyes 2.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emos 1 hasta el 18.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Leeré el primer versículo.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심을 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걷니라. 선지자가 제자 50명이 가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면 물의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는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가 이루어지려나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 이르래 엘리야의 하나님의 여호와에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게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에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소이까 하나이다. 하나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아멘.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imero vamos a compartir tema de oraciones. 내년에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Es el lema del año que viene para nuestra iglesia. 그 땅 24입니다. Es las 24 horas esa tierra. 이사야서 54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 24로 잡았습니다. Isaías 54 versículo 3 esa tierra 24 horas. 여기 내가 좌우로 퍼진다는 말이 나오고요. Y aquí dice que extenderás la mano derecha a la izquierda. 내 자녀들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요. Y tu descendencia heredará naciones. 그리고 황폐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Y habitará las ciudades asoladas. 원래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 인도받았습니다. Este año recibimos la palabra tú poseerás esa tierra. 이제는 그 땅에 대한 더 집중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Y ahora concentradamente en esa tierra vamos a entrar. 그래서 주제 자체가 그 땅 24예요. Por eso el lema es 24 horas esa tierra. 먼저 기도 제목은 후대 24고요. El tema de oración es la 24 horas en la siguiente generación. 치유 24고요. 24 horas de la sanidad. 237 선교 24가 내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Y 24 horas de las misiones a la 237.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이 제목들 가지고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Durante un año hemos recibido guía con este lema. 이제는 이 응답을 놓고 집중하자는 겁니다. Y ahora con esa respuesta concentrémonos.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한 해를 또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먼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 puedan prepararse en oración y para que podamos tomar esa respuesta el siguiente año.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는요. Y otro tema de oración. 제 5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습니다. La conferencia mundial de líderes laicos la quinta. 언젠가입니까? ¿Cuándo es? 다음 주 12월 3일 4일이에요. Es la otra semana del diciembre 3 al 4. 3일이 금요일이고 4일이 토요일입니다. El tercero es el viernes y sábado es cuarto.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 시간은 따로 없고요. 이 12월 3일 중직자 대회 참석하는 거로 대체합니다. Y no vamos a tener la escuela de evangelismo, sino que vamos a tener esta conferencia ese tiempo. 또 토요일 날 산업 선교의 핵심이 우리 중자 대회 메시지로 대체되어집니다. Y el sábado también el mensaje empresarial se estará sustituyéndose para este mensaje. 장소가 어딘가 아시죠? ¿Y usted sabe dónde se hace? 예, 하나교회에서 우리 류 목사님 직접 메시지를 하시게 됩니다. Hace en la iglesia de Hana y el pastor Ryu estará directamente aquí dando el mensaje.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참석이 가능합니다. Entonces todos los creyentes de la iglesia de Hana pueden participar. 근데 한 가지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Pero algo que tienen que tomar en cuenta es 등록은 꼭 해 주셔야 돼요. Siempre tienen que registrarse. 등록한 한 자에 한해서 3일 4일 이틀 동안에 세계 중직자 대회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Y se deben registrarse sin falta para que puedan asistir. 중직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 렘넌트들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No solamente los líderes laicos, hasta los jóvenes adultos y algunos remanentes.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응답들을 또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Es un tiempo de confirmar y disfrutar de las respuestas en la palabra.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금요 전도학교는 우리 중직자 대회로 대체되어집니다. La otra semana la escuela de evangelismo se sustituye con este mensaje. 그리고 토요 산업 선교 핵심 중직자 대회 2강 3강으로 계속되어집니다. Y mensaje empresarial, mensaje de escuela de evangelismo y mensaje de núcleo también. 위 다락 네세트 가면은 등록 사이트가 있어요. Está en Wi Darak el sitio web. 그 꼭 등록을 하시고 등록하는 한 자에 한해서 누구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참석이 가능합니다. Y deben registrarse y todos los iglesias de Hana pueden asistir también. 또 여러분 선교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Y también tienen que orar por el campo de las misiones. 미국의 에덴 장로교회 박세강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La iglesia de Eden Presbiteriano está haciendo las misiones en Estados Unidos. 그동안 교회 구입을 위해서 오랜 동안에 기도해 오셨는데 12월 말로 교회를 구입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Entonces han buscado un lugar para comprar un local y han comprado ya. 은행의 융자를 이렇게 받아서 융자가 가능해서 그 융자를 받아서 새로운 교회를 이제는 매입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Llegaron a pedir un préstamo y pudieron llegar a entrar y comprar ese local. 미국을 살리는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Oren para que sea un tiempo importante y lugar para salvar Estados Unidos. 또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잘
하나님 주시는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odos los miembros sean unidos y que puedan disfrutar la bendición de un templo.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현장 중에 필리핀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Y también está el campo de las misiones de Filipinas. 하나 복음 교회 우리 홍명식 선교사님 있습니다. El misionero Hong que es la iglesia de Evangelio Uno. 여기도 성전 건축을 놓고 지금 땅을 1000평 정도 매입해서 구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Están buscando un territorio y han visto un territorio de 1000 metros cuadrados.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특별히 필리핀 이런 경우에 땅값이 더 낮아졌다고 해요. Dice por la situación del corona el valor del terreno ha bajado mucho.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월세 1년 모으면은 그게 한 5년 모으면은 그 땅값이 나온다고 해요. Y dice que si llegan a ahorrar un año, entonces qué pasa? Pueden alquilar por 5 años.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교회 건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Y pueden comprar y después construir el templo y la iglesia. 선교장의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Esas son respuestas importantes en campo de las misiones. 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나 교회 방송 시스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Sigan orando por el equipo de audiovisual de la iglesia de Hana.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도 237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응답들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Que Dios está permitiendo respuestas importantes para la preparación de las 237 naciones. 정말로 모든 선교 현장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Que podamos orar para salvar las 237 naciones y hasta las 5000 tribus. 특별히 이번 미국이나 필리핀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Y que podamos salvar también a través de Filipinas y Estados Unidos. 또 우리 교회 자체 내에 방송 시스템을 놓고도 같은 마음들 가지고 이런 기도와 중심을 좀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Y tener el mismo corazón para salvar a través de este iglesias también en Estados Unidos y Filipinas.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11월 달 12월 초 이렇게 되어지면은 인사 당회와 함께 예결산 당회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A fines de noviembre y diciembre tenemos ya la recopilación de todo lo que pasó.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인사와 예결산들이 진행되어집니다. Y terminando y culminando y para preparar para el siguiente año lo que tenemos que tomar en cuenta. 정말 여기 하나같이 성령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Oremos para que de verdad haya guía del Espíritu Santo.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Y hay muchas personas que mentalmente y físicamente están sufriendo. 특별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Y hay otros que tienen la batalla espiritual aunque están en esas situaciones. 임마누엘 속에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ean testigos y que tengan evidencias dentro de Manuel. 중요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특별히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저녁에 꼭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Y deben orar ustedes concentradamente para esto. 오늘까지 RCA 미주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고 끝났습니다. Hasta hoy fue la conferencia de remanentes de América. 그리고 두 주 전에 RCA 리더 수련회가 또 있었고요. Y también hace dos semanas tuvimos el retiro de líderes de América. 리더 수련회 세 강이 있었고요. Y tres mensajes fue el retiro de líderes de América. 이번에 세계 RCA 그러니까 미주 렘넌트 대회가 세 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Y también el conferencia remanente de América también fue tres mensajes. 전체 주제가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입니다. Y el lema fue restauremos la bendición del primogénito.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나오는 영감의 갑절이란 부분들 가지고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입니다. Y fue segunda Reyes 2:9-11 que la doble porción del Espíritu Santo, la bendición del primogénito restaurado. 리더 수련회도 이 주제로 메시지가 나왔고요. Y el mensaje de líderes también fue el mismo tema y el lema. 그다음 이번 미주 렘넌트 대회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Y la conferencia de América de Remanentes también fue este tema. 이번 렘넌트 대회는
세 가지 강의가 월드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 강의가 나왔고요. Y vemos el primer fue en la plataforma del mundo. 두 번째로 월드 워치 타워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 나왔고요. Y la segunda lectura fue la torre de control del mundo. 세 번째로 월드 안테나라는 강의로 한 강의 마지막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Y hoy fue el último mensaje que fue la antena para el mundo. 아마 메시지 흐름을 쭉 타시는 분들은 플랫폼이다, 워치 타워다, 또 안테나다 무슨 말씀인가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아실 겁니다. Los que están en la corriente conocerán que es la plataforma, la torre de control, la antena. 여러분 그때 그때 나오는 메시지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요. Que cada mensaje que salga puedan organizarlo y puedan ponerlo algo suyo. 사실 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El pastor Ryu dijo esto antes. 해외 선교 현장에 이 메시지들을 같이 듣지만은 메시지를 잘 이렇게 듣지 못하고 잘 파악하지 못하는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장이 너무 많다라고 했어요. Que muchos obreros y misioneros en el extranjero escuchan el mensaje pero no están pudiendo llegar a interpretarlo correctamente. 그 일에 신분만 잘해도 사역들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Y digo solamente sirviéndolos bien en esta parte es que hay cosas interesantes. 또 저와 여러분 또 같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흐름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Y algunos aquí escuchan el mensaje y pueden decir qué significa eso.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홉 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Y continuamente nos da las nuevas cosas que tenemos que configurarnos con. 지난주에는 전체 우리 산업 선교의 전도학 이 모든 메시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이렇게 나왔어요. La semana pasada fue que el empresario que disfruta de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내일은 우리 산업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전도학 이렇게 가지고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이렇게 나와요. Y mañana tendremos el mensaje del empresario que disfruta la bendición del que transciende tiempo y espacio. 그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Y después qué saldrá? 메시지 흐름을 쭉 아신다면은 아 다음 메시지가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알게 될 겁니다. Si ustedes saben la corriente, sabrán lo que vendrá la otra semana.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느냐? Porque esto es como repetitivo. 우리가 알긴 안다 할지 이거 실제적인 것인데 누리지 못하니까 이걸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Es que lo sabemos, es que no lo estamos disfrutándolo de una manera real.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가운데도 말씀드렸잖아요. La semana pasada también le dije en el mensaje. 계시록을 보면은 보좌 천사들의 활동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와요. Y el libro de Apocalipsis continuamente habla del trono, los ángeles.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No solamente son historias, ¿no? 그걸 누리라고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Dice que lo disfrutes, por eso habla continuamente. 사실 그것만 누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Es que si disfrutamos de esto es que todo es diferente ahora.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No es que es conocerlo, es tiene que ser algo real.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산업 선교나 전도학 핵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메시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저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Por eso el mensaje del sábado siempre está hablando de esta manera, de otra tal manera para que entendamos. 미주 렘넌트에 나왔던 메시지들이 어떤 분은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요. Y escucho que muchos dicen que el mensaje de conferencia América fue muy complicado. 그러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세요. Entonces escúchenlo, escúchenlo, escúchenlo. 어제 2강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떤 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서 눈물이 난다고 해요. Sé que ayer escuchando el segundo mensaje alguien dijo que estaba tan difícil que lloró.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서 눈물 난다. Que no entendiste si lloraste. 제가 얼마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사모하는 마음들 가지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가 갈급한 마음으로 붙잡기를 원하는 그 부분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Y puedo entender que tiene ese corazón para querer y escuchar este mensaje.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렘넌트 지도 담당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설명해 달라고 해요. Y me dijo, usted es el que está encargado de la de los líderes de los remanentes. 답을 남겼어요. Y digo, dame una respuesta. 제가 y dije, 어떻게 알겠습니까? Y yo, ¿cómo yo también podré saber? 그럼 메시지 계속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Y escucha concentradamente el mensaje. 어쨌든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것이 돼야 합니다. No solamente es una historia, tiene que ser algo suyo. 정말 메시지를 받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해서 울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정확한 걸음들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Tener ese mensaje, pero como de sed, de querer saber hasta el punto de llorar y que sea algo suyo de verdad. 지금 그 RCL 리더 수련회 때 나왔던 메시지를 두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Hace dos semanas compartimos los mensajes de líderes de remanente de América.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는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El líder tiene que tener un ojo diferente cómo ve las cosas. 리더는 지도자입니까? El líder es un líder, ¿no? 여러분 미국 현장의 리더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진짜 제대로 지도자로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Es que para que podamos ver las cosas correctas tenemos que tener los ojos de un líder, ¿no? 그게 첫 번째 강의였고요. Y esa fue la primera lectura. 두 번째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Y de segundo es que ¿qué vas a tú escoger? 여러분 한 교회 지도자고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라면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내려져야 합니다. Si eres el líder de algo, un líder de la iglesia, ¿qué tienes que tú escoger al final?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Y tercero, ¿qué deberías tú preparar? 이 부분들을 보고 아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Y el que sabe esto y lo conoce es el líder.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산업 현장에 있다면 산업 현장 여러분 지도자로 쓰여지게 됩니다. Si ustedes tienen esto y están en el lugar de las empresas, serán el líder de ese campo. 여러분 가정 현장에도 이 비밀을 갖고 있다면은 가정의 식구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Y si en el campo están ustedes en staff en la familia con esto, la familia no podrá hacer lo 아니, que quiera. 아니 가정의 식구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아는 한 사람 통해서 그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잡혀질 겁니다. Es que a través de esa familia habrá un orden espiritual. 그럼 여러분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Por eso de verdad tienen que ordenarlo. 그러면 진짜 지도자는 무엇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느냐? Entonces el verdadero líder qué clase de ojo debería tener?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Tiene que tener un ojo diferente.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Al ver las crisis.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 당하면 위기다 생각해요. O los problemas. Cada vez que tenemos un problema decimos que es 내가 crisis. 내가 문제를 당했다라고 생각해요. O decimos, ay, vino el problema.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는 여기 있었어요. Pero ahí está la diferencia de Elías y Eliseo. 두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Y hace dos semanas le dije.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죽여오는 것을 위기로 생각했어요. Elías pensó que era la crisis cuando Jezabel y Acaz quería matarlo. 그래서 도망갔어요. Por eso escapó.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둘라고 했고요. Y por eso debajo de este enebro dijo que lo matara.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불만을 저 먹을 것을 주시고요. Y fue Dios quien envió su ángel le dio de comer. 40주 40야를 달려가게 했죠. 40 días 40 noches 또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Y llegó al monte de Horeb. 하나같이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Es que he corrido para ti, Dios, pero ya no hay nadie debajo de mí. 나만 남았다 했어. Solamente he quedado yo. 나를 이제는 죽여주옵소서. Dijo, ya, llévate mi vida. 진짜 문제 위기가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했어. Él pensó que el problema y crisis vino a él.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어요. Pero Eliseo era diferente. 왕이 우상숭에 빠진 그 자체가 위기라고 생각. Pensó que de verdad el rey caído en la idolatría era la crisis. 그러면 전 백성이 동일하게 우상숭배에 빠진 그 자체가 위기라고 엘리사는 생각했어. Y que el pueblo había caído en la idolatría completamente era la crisis. 엘리야는 자신이 위기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Elías pensaba que él tenía la crisis. 엘리야는 위기를 보는 눈이 엘리사는 위기를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Pero Eliseo vio esta crisis diferente. 지금 왕이 위기를 당한 거고. Que el rey estaba en crisis.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한 거고. Y a través de ese rey Israel estaba en crisis. 그래서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당신에게는 영감이 갑절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신 사실 보게 돼요. Y podemos ver la realidad que le pidió a Elías de que la doble porción de su espíritu. 진짜 위기를 보는 사람, 위기를 본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Los que de verdad ven las crisis correctamente no tienen razones. 핑계가 없어요. No tienes excusas. 원망이 없어요. No tienen quejas.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No pueden tener conflictos. 시험이 있을 수 없어요. No pueden tener tentaciones. 진짜 위기가 무언가를 못 봤기 때문에 이유도 핑계도 원망도 갈등도 시험도 늘 그 속에 살아가요. Pero como no han visto la crisis correctamente tienen las quejas, los conflictos, las tentaciones y también las crisis. 엘리사는 진짜 위기가 뭐고 진짜 이유를 가졌어요. Eliseo sabía lo que era la crisis. 왕과 함께 전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요. Que el rey y el pueblo completamente caído en la idolatría. 그 뒤에 사단의 전략 속에 붙잡힌 사실을 알았어. Y sabía detrás Satanás agarrando todo. 이 진짜 이유를 엘리사는 깨달은 거예요. Sabía la razón verdadera, Eliseo.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시대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위기입니까? ¿Acaso solamente el tiempo de Elías y Eliseo estaban en crisis de la idolatría? 정말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spero que se abran sus ojos nuevamente para ver este mundo. 정말 위기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Tienen que ver de verdad dónde está la crisis. 그다음에 이 위기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절로 답이 나오게 돼 있죠. Los que saben la crisis automáticamente sabrán qué hacer.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Por eso el título del día de hoy ¿qué escogerán ustedes? 답부터 말할까요? Vamos a dar la respuesta primero.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요구한 겁니다. Segunda de Reyes 2:9, 11 Eliseo pidió esto.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Qué es lo que vas a escoger? 영적인 것을 선택했어. Lo espiritual escogió.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Te ruego que una doble porción de tu espíritu sea sobre mí. 영감의 갑절을 선택했어. La doble porción de ese primogénito. 같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들이었어. Había muchos discípulos, pero él pensaba diferente.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선택한 거예요. Eliseo escogió la doble porción del Espíritu Santo. 달랐어요. Era diferente. 여러분 이 시대를 제대로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내려지게 돼요. Si vemos bien esta época correctamente, entonces pediríamos otra cosa diferente. 교회나 현장이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제대로 본다면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답이 나라고요. Si vemos el problema correctamente de la iglesia, el campo y todo lo que estamos relacionados es diferente todo, ¿no? 육신적인 것들을 바르게 보는 거 필요합니다. Si es necesario ver las cosas bien en la forma carnal. 육신적인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Sí, físicamente todo lo vemos. 근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Y puede haber diferencias en eso. 그러나 분명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바르게 보는 필요해요. Pero es necesario ver las cosas físicas, ¿no?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을 봐야 해요. Pero qué es más importante, ver la realidad espiritual.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영적인 사실로 봐야 되느냐? Entonces, ¿qué realidad espiritual tienen que ustedes ver? 진짜 영적인 사실인 아홉 가지 이 세팅들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돼요. Tienen que poder disfrutar estas nueve puntos de que hay que configurarnos. 이게 제대로 보여져야 되고요. Esto lo tienen que poder verlo. 이 아홉 가지 세팅은 영적인 겁니다. Estas nueve configuraciones es espiritual.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보좌의 축복이죠. La bendición que Dios nos prometió fue la bendición del trono.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또 마지막에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Y la bendición del trono, Hechos 1:3, hasta el mismo Señor habló sobre esto.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말씀했잖아요. Dice, habló acerca del reino de Dios por 40 días a sus discípulos.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Qué son las obras del reino de Dios?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Lo que Jesús habló 40 días acerca del reino de Dios es el trono celestial. 이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는 만큼 시공간의 축복과 함께 237의 빛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Más creemos en este trono celestial la bendición del tiempo y transciende tiempo, espacio y la luz de las 23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이죠. Es la bendición que viene de arriba, de Dios. 그래서 사실은 이 축복이 임할 때 아무도 못 막아요. Y esa bendición cuando viene nadie lo puede detener. 누가 하나님의 일, 나라의 일을 막겠습니까? ¿Quién podrá detener las obras del reino de Dios?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Dios desea darnos esta bendición.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Las obras del reino de Dios que nadie puede detener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Dios quiere darles. 이 축복이 내 속에 임해야 합니다. Y esa bendición tiene que estar en mí ya. 창세기 1장 20절 그래야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요. Génesis 1:27 así es que restaurada la imagen.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회복되게 돼 있어. La imagen de Dios que se ha olvidado, pero viene el trono celestial sobre mí es restaurado en mí.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게 되죠. Y Génesis 2:7 nuestro espíritu aviva.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핑계대고 원망하고요. Como nuestro espíritu está muerto, nos quejamos y nos criticamos. 우리의 영이 살면요, 좀 답답한 사람들 보면은 뭔가 기도가 담겨져요. Cuando nuestro espíritu aviva, ¿qué pasa? Cuando hay algo que nos pasa algo mal, oramos.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Y los que tienen esto avivado es que dicen, ¿cómo puedo ayudarles?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핑계 원망 되지. 진짜 영이 날마다 살아나면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 Pero como el espíritu está muerto, hay quejas y crítica, pero si no es así es salvar y ayudar. 영이 살아나면 문제 보는 눈도 달라져요. Entonces cuando tu espíritu está
avivado ver los problemas diferente. 여기서 창세기 2장 1절을 17절 하면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Génesis 2:17 la bendición del Edén empieza a establecerse.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Ese poder de vida empieza a manifestarse.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응답이 뭡니까? Y las respuestas que le sigue.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 속에서 따라오게 되는 것. Las respuestas sin precedentes empiezan a venir. 그래서 먼저는 영적인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Primero hay que ver lo espiritual.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En la vida de fe lo más importante es la parte espiritual. 많은 성도들이 육신적인 부분들은 관심 가지고 거기에 모든 투자를 하는데 진짜 투자해야 될 영적인 것들은 놓쳐버리고 있어요. Muchos creyentes tienen interés en lo físico, pero muchos no tienen interés en qué? En lo espiritual.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Y esa es la estrategia de Satanás. 갈수록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빠져들어 만들어요. Más el tiempo transcurre, más caen en las cosas físicas.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다 놓치도록. Y dejan escapar lo más importante, lo espiritual. 영적인 사실을 먼저 회복되어야 육신적인 것도 제대로 회복되어지고 제대로 살아날 것인데 이 축복 순서를 바꿔버려요. Es que hay que restaurar la realidad espiritual para las cosas físicas, pero es al revés. 여러분 세상에 좀 맛들여 보세요. 세상 영적인 부분들 전혀 안 돌아오게 돼 있어요. Si ustedes saborean las cosas del mundo, nunca van a estar interesados en las cosas espirituales. 이 아홉 가지 세팅되어진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En las nuevas configuraciones, ¿qué es lo que viene después? 이 아홉 가지 세팅이 되어지면서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미리 보게 됩니다. Y entonces qué viene cuando estamos configurados con esto? Veremos por adelantado. 미리 보니까 이걸 미리 소유하게 됩니다. Entonces lo poseeremos por adelantado. 보는 눈이 달라져요. Los ojos ya es diferente como lo ves. 여러분 엘리사는 길갈도 아니었습니다. Eliseo no era Gilga. 베델도 아니었습니다. Tampoco era Betel. 여리고도 아니었습니다. Tampoco Jericó. 무엇을 미리 봤느냐? Que vio por adelantado. 정말로 영감이 갑자기 이 사실을 미리 본 겁니다. Vio esa doble porción de ese espíritu.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Él dijo, de verdad la fuerza que necesito es esto y pidió esto primero. 이 아홉 가지 영적인 세팅이 되어지면서 여기 따라오는 것이 뭐냐? 미리 보게 돼요. Estar configurado con estas nuevas cosas espirituales verás por adelantado ahora. 진짜 필요한 힘은 영적인 힘이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돼. Verás la realidad que necesitas fuerza espiritual primero. 많은 제자들이 이미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Es que ya todos los discípulos estaban en Gilgal, Betel y Jericó. 엘리사는 이것이 필요치 않다 했어요. Y para Eliseo no era necesario eso. 미리 본 거예요. Ya lo vio por adelantado. 영감에 갑절이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Esa doble porción necesito esa fuerza en mí. 이 눈이 저와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Espero que de verdad abramos estos ojos. 이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Y de aquí qué viene. 실제로 영감의 갑절이 나오게 돼 있어. La bendición del primogénito viene sobre vosotros.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이 영감이 갑절을 가지고 있어. Si vemos en Génesis 41:38, José estaba lleno de esta bendición del primogénito. 불신자 왕인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했어요. Dice faraón. 얻을 수 있느냐 했어요. Y faraón incrédulo dijo, ¿dónde estará? ¿Quién esté? Hay alguien lleno del espíritu de Dios.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불신자도 보고 압니다. Es que si usted tiene fuerza espiritual, los incrédulos hasta se dan cuenta.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엘리가 가지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고 그에게 경배했다 했어. Dicen segundo Reyes 2:16, viendo Eliseo se dieron cuenta que estaba lleno del espíritu y se postraron ante él.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다면은 세상도 함부로 못 해요. Es que si tienen la fuerza espiritual hasta el mundo no puede hacer lo 왜 que quiera.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Pero ¿por qué la iglesia está sin fuerza?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짓거립니까? Porque el mundo habla lo que sea al mundo, a la iglesia.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Porque la iglesia ha perdido la fuerza espiritual. 여러분 한국 교회도 초대 교회는 달랐어요. La iglesia, la iglesia primitiva era diferente. 한국 교회 부흥 운동 일어날 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뭔가 영적인 힘 앞에 그게 복종했어요. Es que cuando había un gran avivamiento en la iglesia coreana, todos hasta los incrédulos hasta se rendían hasta esto. 여러분 교회도 왜 자꾸 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Ustedes saben por qué dentro de la iglesia hablan tantas cosas.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싸움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Por qué tanta pelea hay en la iglesia?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달라요. Si tiene la fuerza espiritual sería diferente, ¿no?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들, 인본주의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Pero más no hay fuerza espiritual, más habrá humanismo, más palabras humanas. 불신자인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이야기했어. Y el rey faraón incrédulo viendo a José dijo, nunca he visto a nadie lleno del espíritu de Dios.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보면은 모세 파워가 나옵니다. Éxodo capítulo 5:1 y Éxodo 12:46 Moisés. 모세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데요. La fuerza espiritual que estaba en Moisés. 나가는 걸음 속에 그 당시에 애굽으로 애굽의 신으로 있는 모든 열 가지 부분에 그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모세 걸음 속에 일어났어요. Vemos acá las 10 plagas vino con gran poder sobre ese campo donde estaba faraón. 여러분 잘 아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한 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말씀이. Y primero Samuel 3:19 dijo ninguna palabra cayó al suelo.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얹어서 안수하는데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이 임했다 했습니다. Y 1 Samuel 16:13 dijo, Samuel ungió a David y llegó el espíritu de Jehová sobre David.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Esto no es una palabra que vino de la nada. 실제입니다. Es una realidad.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힘입니다. Es la fuerza verdadera que tenemos que restaurar.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No es algo como una historia. 실제입니다. Es real. 하나님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힘입니다. La fuerza espiritual que Dios dijo que dará como promesa. 그 영감의 갑절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Esa doble porción sea restaurada sobre vosotros. 정말로 교회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De verdad quieren devocionarse a la iglesia. 여러분 영감의 갑절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Se restaure la doble porción. 여러분 정말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Quieren salvar su familia. 영감의 갑절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Se restaure la doble porción del espíritu. 여러분 산업 현장을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Quieren salvar el campo de su empresa.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감의 갑절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Se restaure la promesa de Dios la doble porción. 너무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사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세상의 종노로 타는 거예요. Es una bendición tan grande, pero olvidamos esto y estamos esclavos a este mundo. 그러면 본론입니다. Entonces veamos el contenido.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걸음만 만들면 됩니다. Primero, preparemos nuestro recipiente. 다른 것이 필요치 않나요? No necesitamos otra cosa. 걸음만 만들면 담을 것은 하나님이 담아 주십니다. Si preparamos el recipiente, ¿quién nos llenará ese recipiente? Dios.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제 그릇들을 사람을 통해 하나하나 깨뜨려 가는 것을 봐요. Viéndome a mí mismo me doy cuenta cómo Dios va quebrando mis recipientes. 제 틀들도 하나님께서 제 틀들도 이렇게 깨뜨려 가는 걸 봐요. Y me doy cuenta cómo me va quebrando esos moldes también. 김삼일 목사님 수요일 날 설교 중에 우리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았겠어요. Dijo también el pastor Kim que no hablemos de nuestra iglesia así. 근데 저도 우리 교회 중심이었거든요. Y también decimos yo antes decía mi iglesia.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역들 통해서 또 사람들 통해서 내가 안 바뀔 걸 알고 사람들 통해서 내 틀들을 하나하나 깨뜨려가요. Y vemos Dios cómo va quebrando mi molde sabiendo que estaba yo puesto solamente en mi iglesia. 나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걸 봐요. Y veo cómo Dios va creando y preparando mi recipiente. 사실 지금 제가 귀중한 사역들에 신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게 제 처음에는 제한테 맞지 않는 것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Cuando yo estaba devocionándome para esto, me di cuenta al comienzo que no soy para esto, ¿no?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깨트려가고 그릇들을 넓혀가는 것을 봐요. Y sin importar del cómo pude hacer las cosas, cómo me quebraba y también preparaba mi recipiente. 여러분 정말로 담을 것은 하나님이 담아 주시는 겁니다. Lo que Dios, lo que llena es Dios. 그리고 우리의 그릇들 또 하나님께서 깨트려가시는 것이. Dios es el que también prepara y quiebra nuestros recipientes.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Por eso es muy importante.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Qué debemos preparar entonces? 여러분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잘 보세요. ¿Qué clase de recipiente debes preparar? 렘넌트들이 일곱 명이 가졌던 그릇 보세요. Miren los recipientes, los siete remanentes.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Lo voy a explicar simplemente. 요셉과 요셉의 형들. José, los hermanos de José. 그릇이 달랐어요. Eran diferentes, ¿no? Los recipientes de ellos. 누가 새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요셉 형들의 그릇이었어요. Los hermanos de José era quien tiene la mejor ropa, la vestimenta, las mejores cosas.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José desde pequeño perdió a su madre. 외로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그릇들을 가지고. Dentro de la soledad oró y soñó la evangelización mundial.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심은 겁니다. Es que Dios le sembró la evangelización mundial a José. 그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Y eso lo vemos en Génesis capítulo 37. 그러니까 노예로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Pues no importa si estaba como esclavo. 요셉에게는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기 때문에. Porque fue Dios que le sembró la evangelización mundial en el recipiente de José. 요셉과 그 주위에 있는 형들 전혀 그릇이 달랐잖아요. Y miren los recipientes de su hermano, era totalmente diferente. 또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Vemos Samuel, los hijos de Eli.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아들들이 성전에 바쳐진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취해 가지고요. 자기들 좋은 거 다 차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Los hijos de Eli recibían las ofrendas que venían del templo, los llevaban lo que ellos querían. 불량 아들이에요. Y de verdad era algo que no puede hacerse.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자랐어요. Pero Samuel creció al lado del arca del pacto. 관심이 달랐어요. Su interés estaba en otras cosas. 물론 한나에서 언약궤 곁에 들어지고 언약궤에서 곁에서 자랐지만은 관심이 달랐어요. Claro, a través de Ana, su madre, le puesto en la arca del pacto, pero su interés era diferente.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 Vemos a David y Saúl. 왕인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특수 부대를 조직해가 Saúl era rey, pero tuvo un ejército para matarlo a él. 그 이유 중 하나 뭡니까? ¿Y cuál fue la razón de querer matarlo?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 말을 듣고 까닥 바뀐 거죠. Decían David 10,000, Saúl miles, y ahí él empezó a estar muy muy preocupado. 사울 왕이 또 이 왕위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나오니까 자리 때문에. Y Saúl quería pasarle esto a sus hijos, pero vino David y ahora estaba preocupado de esto.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Y David tenía las oportunidades para matar a Saúl.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다윗에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Y hasta el punto que alrededor de que estaban con David dijo, esta es tu oportunidad. 그래서 다윗은 사실 굴에서 나오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 하나 비어 나왔죠. Y estaba en este lugar y hasta cortó un pedazo de la vestimenta de Saúl. 나중에 그 가지고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울었던 사실을 보게. Y después vemos a Saúl llorando, quebrantándose y arrepintiéndose. 하나님 세우신 왕에게 내가 한 부분들 놓고 회개했던 부분이 나와요. Y vemos acá el rey Saúl que Dios mismo levantó. Él dice no podía tocarle. 어떻게 하면 자기 왕위를 계속 이어줄 것인가? 그 자리에 관심 있던 사울과 Saúl siempre interesado en cómo heredar esto a sus hijos. 하나님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다윗의 그릇이 달랐어. Y David, el recipiente de él que no puede tocar a alguien que Dios mismo ungió y levantó. 나중에 사울 왕은 귀신 정신 완전 귀신 들려 버렸잖아. 귀신 충만하게 됐잖아. Y al final de todo Saúl está lleno y endemoniado es por espíritus malignos. 여러분 엘리사와 함께 그 외의 제자들 보세요. Vean Eliseo y los otros discípulos que estaban ahí.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Y hoy lo vemos en la lectura. 엘리사는 위기 때에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Eliseo en momento de crisis siguió a Elías. 그리고 그 제자들 한번 보세요. Y miren los discípulos. 오늘 왜 제가 성경 2장 1절부터 쭉 계속 읽었느냐 하면요. ¿Por qué hoy leímos el versículo 1 hasta el 18? 길갈에 가니까 그 제자들이 있었고요. Cuando fue a Gilgal estaban los discípulos. 베델 여리고에도 이미 제자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Y Betel y Jericó ya estaban ahí los discípulos.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Y cuando Elías y Eliseo llegaron, los discípulos le preguntaron a Eliseo.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당신 위로 데려가실 줄을 모르시나이까 했어요. ¿Y acaso no sabe que Dios se llevará a Elías?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나도 안다 했어. Y Eliseo dijo, yo sé. 그러면 너희는 잠잠하라 했어. Y le dijo, estéis tranquilo. 무엇이 느껴져요? ¿Qué es lo que sienten ahí? 아니, 엘리사, 당신 왜 그렇게 당장 당신 위로 당신 스승을 데리고 가실 건데 왜 그렇게 따라 붙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En otras palabras está diciéndole a Eliseo que mira, tú, nuestro maestro será llevado, ¿para qué lo vas a seguir ahora mismo? 우리처럼 빨리 당신 먹고 살 자리나 찾고 있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No significa que le está hablando de que mira rápidamente aséntate para que puedas sobrevivir. 그 말하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했어요. Y Eliseo escuchando eso dijo, 잠잠하라 했어요. Digo que tranquilo estés. 그 뒤에 16절부터 보면요. 여리고 있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Y vemos en el versículo 16 vemos los discípulos que estaban en Jericó. 용감한 50명의 이 준비된 사람을 보내 가지고 당신 스승 엘리야
스승 시신을 찾아오라 했어요. Dijo 50 varones fuertes para que busquen a Elías. 아니 불마루가 불병거 타고 승천했는데 사실 이걸 안 믿은 거예요. Es que Elías fue llevado estos carriles de fuego. 성령께 이끌어 가시다 어디에 던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어디에 던져진지 모르겠다 했어요. Y dijo que no creyeron y pensaron que tal vez subió. 그걸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Y cayó y tal vez dijo vamos a buscarlo. 엘리사는 찾지 말라 했어요. Eliseo dijo no lo busques. 그 사람 안 보내겠다 했어요. No envíes. 그런데 이 사람을 강청했다 했어요. Pero dijo ellos deseaban enviar. 그만 찾아보라 했어요. Que vamos a buscarlo. 사흘길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Y nunca lo buscaron.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켰는데 그걸 찾으러 나선 선지자와 그 제자들 보세요. Es que Dios se llevó a Elías, pero miren los discípulos buscando a Elías. 그리고 사흘 동안 찾다가 못 찾으니까 여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Por tres días después vinieron Jericó y le preguntó a Elías.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Y qué dijo Eliseo? 18절에 보면 그래 내가 뭐라 했느냐? Y dijo en el versículo, ¿acaso no te dije? 가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Que no fuese. Que no vayas. 흔들한다고 헛짓거리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Y acaso perdiste todo el tiempo buscándolo? 엘리사는 사실적으로 믿고 있었고요. Es que Eliseo ya creía de verdad. 그 외 제자들과 그 사람 제자들은 안 믿었던 겁니다. Pero los otros discípulos no creían.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Qué debemos preparar? 진짜 중요한 어떤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Esa recipiente de fe. 우리가 믿는다면 안 믿어요. Decimos creemos pero no creemos. 진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Hay que de verdad preparar recipiente de la fe.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 Que sea por la fe.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어. Y esto es la fe para ganar a este mundo.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Vemos en 1 Juan 4:5. 진짜 우리가 믿음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Si nos preparamos en fe, Dios obrará al final.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돼요. De verdad no hay que pensar qué sucederá.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Es que en ese tiempo, en ese lugar, en el método y en el lugar. 준비하면 된다고요? ¿Qué hay que preparar entonces? 믿음만 준비하면 돼요. Preparar la fe nosotros. 지난주 우리 예결산에 모였을 때 제가 빌립보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La semana pasada en la recopilación de nuestra iglesia hablé sobre Filipenses capítulo 4.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와요. 4:19 dice suplirá Dios todo lo que os falte. 필요를 채우시리라 안 나오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와. No dijo conforme a sus riquezas, pero no a tus riquezas. 이런 필요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Es que las necesidades nuestras hay límites.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Pero Dios sabe lo que necesitamos de verdad, por eso conforme a sus riquezas. 필요는 여러분이 필요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Ustedes piden porque necesitan ustedes. 근데 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뭔가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Pero lo que es necesario, lo que suplirá es lo que conforme a sus riquezas.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와 여러분 모든 환경을 따져서 그게 꼭 필요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시게 되시. Si tiene sus ojos fijos en sus lugares, en sus campos, en todas las situaciones, Dios suplirá lo que ofrece. 무슨 그릇을 준비하라고요? ¿Qué clase de recipiente tenemos que preparar?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El recipiente de la fe. 그러면서 여러분 오바다 보십시오. Y vemos a Abdías. 사실 아왕 밑에서 선지자 100명을 키운다는 그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Crear a 100 profetas escondidos debajo de rey Acaz es algo imposible. 그런데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에요. Pero no es que es un desafío increíble.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다는 그 왕 밑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키운 거예요. Es que como tenía la fe de Dios que estaba en él, por eso es que pudo criarlos. 가장 악한 왕인 아방인데. El rey Acaz, el más malo que había en ese tiempo. 어떻게 그 밑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습니까? ¿Cómo es que pudo criar a 100 profetas?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 같아요. El mundo puede verlo y es algo imposible. 목숨 내어놓은 도전 같아요. Es un desafío para morir. 그런데 오바다는 아니에요. Pero eso no era un Obadía, Abdía, disculpa.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Es que tenían recipiente.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겁니다. Es que Dios junto con él, él dio toda su vida ante 그게 Dios. 100명의 선지자를 키운 거예요. Y así es que crió 100 profetas ahí.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Hay que preparar nuestros recipientes.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게 됐어요. Y si preparamos nuestro recipiente, Dios lo llenará. 아니 하나님 진짜 쓰실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릇도 키우고 넓혀서
축복하시겠다. Si Dios lo va a utilizar, Dios lo creará, lo expanderá y también lo preparará.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Qué debemos escoger? 여러분이 이 그릇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넘어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Tenemos que prepararnos en nuestro recipiente, pero también de sobrepasar Génesis 3, 6 y 11.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능가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Hay que preparar lo que sobrepasa Génesis 3, 6 y 11. 왜 이것을 능가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까? Porque hay que prepararnos para sobrepasar esto. 사실 이 부분들 가지고 3단체가 장악하고 있어요. Es que las tres organizaciones tienen esto controlado. 그래서 이것을 능가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Por eso hay que prepararnos para sobrepasar esto. 이 사실 능가하는 준비가 뭡니까? ¿Y qué es esa preparación para esto? 그리스도입니다. Es Cristo.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Reino de Dios. 세계복음입니다. La evangelización mundial. 이게 3장과 6장과 11장을 능가하는 준비예요. Es la preparación de que sobrepasa 3, 6 y 11 de Génesis. 나 중심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Cómo podemos salir centrado a mí mismo? 그리스도 중심할 때 나 중심이 빠져나옵니다. Cuando es centrado a Cristo es que salimos centrado en mí mismo. 아니,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한 것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Cómo podemos salir centrado a lo material? 하나님의 나라 붙잡으면은 거기서 능가해요. Cuando nos aferramos a las obras del reino de Dios salimos de eso. 여러분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능가할 수 있습니까? ¿Cómo podemos salir del triunfo y salir de eso de Génesis 11? 여러분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을 능가하게 돼요. Si te aferras al pacto de la organización mundial saldrás de ese Génesis 11 centrado al triunfo.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을 가지고 3장과 6장과 11장을 능가해야 합니다. Por eso con la realidad de Cristo reino de la organización mundial salimos de Génesis 3, 6 y 11 que sobrepasa todo eso. 거기 안에서 공부가 되어지고요. Dentro de eso estudiar. 그 속에서 사실은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Dentro de eso salen los talentos.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예요. Y ahí es los estudios verdaderos que salen dentro de eso. 공부에 사실은 답이 나오고요. Y dentro de los estudios buscará las respuestas.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Y de lo que sale de evangelización mundial reino de Dios es Cristo es el talento.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Y el pastor Ryu dijo habló sobre esta parte en un mensaje. 달란트는 어릴 때도 발견돼도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 Que el talento descubrirlo de edad pequeña es bueno, pero no es todo eso.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달란트가 발견되는 게 많다고 해서. Que es mejor que con el tiempo transcurrir descubran talento. 달란트가 발견되면 성공하죠, 사실은. Sí, hay personas que buscan su talento a temprana edad y triunfan. 근데 이 달란트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이 세계복음화 이 약속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Pero lo que sale de Cristo, reino de Dios, la evangelización mundial es el talento. 많은 경우 이 달란트 발견되지 못해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Y muchos no descubren su talento, sufren mucho y después comienzan nuevo. 창세 3장 6장 11장을 능가하는 준비를 하라. Esa preparación de sobrepasar Génesis 3, 6 y 11. 그렇게 될 때 나오는 역사입니다. Y las obras que vienen con esto que son 작품이 나옵니다. Las obras maestras. 다시 말해 글 작품이 나옵니다. Esas obras maestras que vemos escritas. 이 속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2, 3, 7을 살리게 되고요. Y con esto salvaremos a las 237 naciones. 이 그릇 가지고 이것을 능가하게 될 때 2, 3, 7 살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된 치유의 축복이 나타나고요. Y con ese recipiente sobrepasando esto tendremos la respuesta de la sanidad. 단순히 그냥 서밋이 아니라 서밋을 살리는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Y no solamente la cumbre, sino salvar las cumbres también. 그래서 만남 속에서 이 서밋의 축복이 주어지고요. Y dentro de los encuentros la bendición de la cumbre. 그냥 심부름에서 답을 주었는데 보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Y devocionándome estaba yo ayudando y ahora estoy en la cumbre ayudando también. 요셉 보세요. Miren a José. 그냥 심부름에서 답을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 Sirviendo otro dando respuesta y estaba en la cumbre un día. 제가 누차 강구를 합니다. Yo siempre 강조합니다. Lo enfatizo. 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은 그 복음 필요한 가장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게 돼 있어요. Si disfruto de Cristo en ese campo, Dios me enviará en ese campo de la cumbre también. 그게 성공이에요. Ese es el triunfo. 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어요. No importa qué clase de campo estés.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답이 가장 그 현장 관계되는
가장 높은 현장에서 그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까지 그 사람을 보내시게 돼요. Si disfrutamos completamente el misterio de Cristo en ese campo, Dios nos enviará en ese campo que es necesario, que es para esto. 요셉과 다니엘을 보세요. Miren a José y Daniel. 전부 다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 Todos recibieron esa respuesta, ¿no? 노예로 들어갔는데 최고의 자리, 총리 자리, 왕 앞에까지 있었어요. Entró como esclavo, pero después estaban como gobernadores. 포로의 신분인데 나중에 네 왕을 거치면서 이 다니엘이 답을 줬어요. Vino como cautiverio, cautivo, pero hasta cuatro reyes pudo servir. 이런 작품이 남겨지게 됩니다. Y esa obra maestra dejaremos atrás. 결론입니다. La conclusión.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세 가지 운동을 새롭게 하십시오. Por eso desde hoy hagan tres movimientos importantes. 홀리 메디테이션 운동. La meditación santa. 명상 운동을 넘어서는 묵상 운동. Más allá de la meditación trascendental, meditación santa. 세상은 명상을 가지고 많은 엘리트들을 휘몰아가고 있어. El mundo se lleva todos los élites con la meditación trascendental. 거기서 나오는 앞으로 영적인 문제는 그 영적인 휴증은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해요. Y los problemas espirituales que vienen, los efectos secundarios son grandes. 그것을 넘어서는 묵상 운동. La meditación santa que es que transciende eso. 그래서 holy meditation이라고 했어. Eso es meditación santa. 그다음에 그냥 치유가 아니고요. Y no es solamente una sanidad. 진짜 치유. La verdadera sanidad. 그래서 홀리라는 말을 쓰죠. Por eso la sanidad santa. 그냥 스미시 아니고요. No una cumbre cualquiera. 홀리스미스. Que es la cumbre santa. 이제 이 세 가지 운동을 우리가 하십시오. Tres movimientos importantes ahora. 새롭게 시작하세요. Hay que comenzar nuevamente.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Qué van a escoger ustedes? 사실은 영적인 것이죠. Es lo espiritual. 우리의 현장을 제대로 본다면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감의 갑절이 필요한 겁니다. Y si vemos el campo correctamente, necesitamos la doble porción de este espíritu.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Yo dije, voy a orar para esto. 교회를 놓고 우리의 가정들 놓고 사회 현장들 놓고 정말로 내가 이 부분이 필요한 사실하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Orando para la iglesia, para el campo y para todo lo que estoy relacionado. 엘리사가 요구한 그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Que lo que pidió Eliseo, esa doble porción del Espíritu sea también sobre mí.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Y usted tiene que tener esa fuerza para hacer las obras de Dios correctamente. 아니, 가정에도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 주부로서 주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Es que en la familia también, hasta seas madre en esa casa, con esto podrás hacerlo. 더더욱이 산업 현장에도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업 현장의 산업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Y también como empresario podrás recibir tus respuestas también igualmente con esto. 정말 영감의 갑절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여 여러분. Que la doble porción del espíritu sea sobre vosotros.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